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모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수박 모자. 이거랑 준비물은 이거랑 이거 하고 꼬미 사인펜만 필요해요. 연수 장난감 친구의 나오는 연수가 언니야. 같이 만들래요? 수박 모자를 만들 거예요. 우리 수박 모자? 오, 네. 같이 만들어. 이거 저기 네. 연수 장난감 친구들에서 나오는 연수도 지금 수박 모자 만들 재료를 가지러 가고 있어요. 네,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막 이러고 있어요. 연사장 같은데. 네, 이거 우선 반으로 접어주세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수박 모자 만드는 거.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어요. 꽉꽉 눌러줘야 돼요. 이쪽도요? 이쪽도 눌러주세요. 네, 이쪽도 이렇게 꽉꽉. 이야,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번째 라인이 있어요. 얘 첫 번째 라인 말고 이 두 번째 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자를 거예요. 네, 끝났어요. 연수 여기 이거 라인 있죠? 전 다 잘랐거든요. 뒤집어서 쓸 거예요. 딱 머리에 맞네요. 네, 이제 이거 수박 모자잖아요. 이게 너무 큰 팔자 아니에요, 그거? 저쪽 잘 안 되네. 이제 잘린 다음 찾아주세요. 저 해볼래요, 저도. 저는 팔에 맞게 이 정도만 자르겠습니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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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저 꼬맬게요. 꼬매도 돼요? 자, 잠시만요. 네. 와, 많다. 아니에요. 지금 꾸미는 거 아니에요. 네. 헬로? 크죠? 오늘 뭔가 수박 모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무 모자나 만들어 볼래요? 네. 전 네. 수박 모자를 그냥 할래요. 그럼 수박 모자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먼저 초록색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봐봐요. 네, 우선 그냥 수박 모자 그릴게요. 수박 모자를 만들게요. 어? 왜 잘라요? 이렇게 세모를 계속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요?
사실 이게 2학년 때 나온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전 그냥 하고 싶은데. 저 색칠할게요. 너무 막 사인펜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네. 짠,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신기하네. 네, 셀로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거. 는 다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하고 너무 조금만 스페이스를 줘도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접을 수도 있고 안 접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사실. 하지만 접으면 정말 수박같이 세워져서요. 접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 이렇게 땡 쩝쩝. 저는 수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난 또 수학을 만들고 있다는 줄 알았네요. 수박. 나는 모자에다가 수학 문제를 만들고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저 색칠하는 소리 들리죠? 이게 근데 됐다! 짜잔! 이게 다 수박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접는 법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지죠. 그러면 수박 모자가 이렇게 따라라락 다 세겠죠? 우선 먼저 색칠을 하세요. 전 색칠하고 있어요. 전 이 색깔로. 역시. 수박 모자는 이해해야죠. 근데 연수와 장난감의 친구들에서 나오는 연수는 수박을 싫어한다요? 왜 그럴까요? 싫어하니까. 근데 먹어보지 않... 먹어봤어요. 되게 맛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랄랄랄랄. 역시 수박이야. 역시 수박? 수박 좋아하셨어요? 아니, 수박 잘 만든다고. 커다란 수박이 통통통통. 아니, 잘 익었나 통통통이에요. 잘 익었나 통통통, 다라라라라. 통통통 두드름은 알 수 있다요? 맞아요. 잘 익은 거는 소리가 잘 나요. 얘는 잘 익은 건. 이제 제가 뭐 알려드릴까요? 병든 수박도 있어. 제가 수박 간에서는 아니고 있지만 계란에 관해서 대한 거예요. 계란 뭐지? 신선한 거와 안 신선한 거를 분리하는 방법 아시나요? 아시는 사람?
아니, 저 말고요. 연수도? 네. 아니, 연수 아세요? 진짜로요? 알아요. 뭔데요? 걸리는데 전 걔. 안 익은 수박과, 아, 안 익은 계란과, 뭐지? 익은 계란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의미하면은 아, 저 아니요. 알아요. 뭔데요? 안 익은 상태에서 물에다가 넣어보세요. 뜨는 거는 안 신선한 계란이고, 아, 뜨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하여튼. 안 어떡하지? 신선한 계란이고, 뜨는 건가? 안 뜨는 계란을, 뭐지? 신선한 이렇게 되면 뭐예요? 계란이에요. 가야 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거는, 뭐지? 그거 되죠. 뭐요? 안 신선한 거? 그럼 떴다가 내려오면요? 신선한 거죠, 뭐. 뭐지? 짜리. 김은 가운데 있으면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그럼 계란 익은 법과 안 익은 것을 말해보시오.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돌려보면 돼요. 이렇게 잘 돌려가면 안 익은 거고, 그 다음에 안 돌려주면 익은 거입니다. 맞죠? 땡. 반대인가? 땡. 돌려보면 되죠. 아, 땡. 익혀보면. 땡. 깨보면 알죠. 뻥이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돌려요. 좋은 계란을. 부장님. 아니에요. 계란을 돌리는데, 제자리에서 돌면 익은 계란이고요. 아, 까먹었다. 아니, 안 익은 계란이고요. 막 뺑글뺑글뺑글뺑글 하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계란을 익은 계란이다. 제가 요리 시간에서 배웠거든요. 방과후 옛날에 했었거든요. 빨리 만드세요. 저 검은색 써요? 우선 이거부터 하세요. 네. 빨리 할수 있어요. 점만 찍고 있거든요. 검은색으로 점 시만들고 있어요. 끝났어요. 저 봤어.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로 올라와줘. 안 돼요. 꽝. 먼저 색칠해야죠. 빨간색이 아닌 하얀색 수박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차도요. 빨간색이 왜안 나오지, 잘. 빨간색 쓴적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인펜을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잘안 되네요. 허, 이거는 흔들면 되던데. 네, 연수는 꽃이네. 그만. 보여주고 가세요. 잠깐, 여기 하고 있어. 잉크가 왜 불어왔어요? 몰라요? 너무 안 된다. 귀여워, 빠이. 너무 안 되네요. 이제 좀 많이 흔들었더니 되네요. 지금 엄청 많은 수박을 색칠해야 되는데 사인펜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제가 그냥 결국에 색연필로 하게 됐는데 색연필이 훨씬 잘 되네요. 색연필 하는 걸로 추천합니다. 네, 드디어 제가 완성했어요. 뭔가 해 같다. 이제는 제가 뒤집을 거예요. 네, 다 접었어요. 이렇게 하면 수박 왕관 같이 됐네요. 네, 제가 오늘은 수박 모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안녕!